잘 쉬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여기 그 ADHD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증가 추세,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소년원에서는 그러니까 30%, 10명에 3명. 근데 그거는 잡을 수가 있어.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다. 도서관과 자전거를 저기 이제 그 시간에 제가 투어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저 장치들이 전부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려는 장치들이에요. 너 잘났다야. 네가 최고다. 그 자존감을 높여주면 확실히 이 우울감이 줄어들어. 우울감하고 자존감이 이렇게 서로 막 시소 같은 이렇게 시소 적절한 선을 쓰는데, 저는 이제 이미 한 반에 두세 명이 ADHD라면 학습자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이 요 ADHD 피터 이야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저도 우연히 이제 어느 스포츠 사이트에 갔다가 영상이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내려받았습니다. 내려받고 저작권 이건 뭐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공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모든 클래스에서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거 영상을 얘들아, 전 세계적으로 6 내지 9%가 ADHD라고 한다. 근데 이번에 우리 반에서 어떤 학생이 ADHD인지 아닌지는 선생님이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봅니다. And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Why are we having in our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ADHD에다가 지적 발달 장애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누군가 발표 수업을 하면 얘가 질투가 나요. 그리고 얘가 이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어느 만큼 상처 받는 걸 몰라요. ADHD 아이들이 생겼죠. 이 보세요. 애가 뭔가를 잘 성취하고 들어오면 이게 화가 나요.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학교에 한두 명, 두세 명씩 있어요.
그러면 훈육이 안 돼가지고 학교가 멘붕에 있어요. 충동 조절, 분노 조절. 지금 가리질 않죠?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얘, 저 검은 옷 입은 저 때문에 제가 하고 나서 박수 받으니까 얘가 열받은 거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공격이 또 옆자리에 말렸다고. 예의로 상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드디어 상담, 집단 상담,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애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만약에 네가 피터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공격하면 걔도 똑같이 하겠죠. Peter 제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그냥 뭐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예상한다? 네. 다 맞추시네. 자, 배트맨 가면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 모든 그 피터의 행동의 배경에 just to get attention. 네. Get attention.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결국 저렇게 그냥 사람을 이 코뼈가 코뼈 말렸으면 코뼈 부서졌겠죠 아까.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도 결국은 제 공격성이 어디에서 비롯된다? 뭐에 실패해서? 관심받는 거죠. 그래서 자 보자. 같은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그럼 저는 반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몇 명, 두세 명이 있으면. 예,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교실에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여러분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이 공간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바로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서. 네, 보실까요?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by maybe not. 네, 여기서 첫 번째 단서. 피터가 낯선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못 본 척 해줘. 못난 방법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그때는 못 본 척. 저는 그래요. 교실에 들어가서. 걔는 벌써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그런 이런 행동을 하면 관심을 받는다는 걸 걔는 기가 막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행복하게 하려면 그 아이가 또 낯선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이를 악물어야 돼. 우리가 이를 악물고 그 아이가 우리를 관심 잘못된 방식으로 할 때 그 참아내야만 우리가 행복해. 그리고 대신에 네, 그 아이가 잘하든 못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 아이가 뭔가 하려고 했어. 그럴 땐 어떻게 해라?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d.
Okay. 피터가 잘 하지도 못하니까 실은 얘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Yeah, we're all so restless.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연습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거기서 막 감동을 받았어. 초등학교 이렇게 month Peter was having fewer outbursts and the kids were beginning to work much better with him. 네, 이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저희 학교는 작년에 정말 낯선 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첫 시간에 담임한테 담임도 간식 끌려고 하니까 담임이 뭐라고 지적을 했더니 아이씨 담임 잘못만 수고문이 나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지적하고 교감 선생님 담임 바꿔주세요. 교감선생님 어이없는 소리 하잖아요. 얘가 뭐라 그랬지? 씨발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나왔어. 그 반에 들어가서 그게 안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했을 때 엄지척해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제가 역할 어떤 역할? 컴퓨터 하는 소팀.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컴퓨터 이렇게 하고 할 때 이런 거야. 다른 모든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벌점을 기관총으로 받으세요. 기관총. 아니 애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점이 80점이야. 이게 다 뚫어진 거지. 이런 사. 그걸 훈육이라고 해. 그래. 영어 시간에는 얘가 정말 열심히 잘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애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면 아빠 번호를 따요. 그래서 애가 변화하는 걸 계속 생중계 되죠. 얘네들이 또 운동을 잘하거든요. 오늘은 체육대회 날이에요. 아이 아무개가 릴레이에서 그 반이 준우승했네요. 오늘 특별 용돈 주셔야 그렇게 해서 얘가 그 반에서는 그 반 아이들과 행복했어요. 나중에 보실게요. 자, 아까 그 괴물 같은 얼굴 보시죠? 이게 학기 말입니다. 저렇게 센 척하는 애들이 저 마음속에 저 여린 거예요. 종업식 날입니다. 엄마 아빠 The next award we give is called the Teacher Special Award.
무등산, 뭐 무봉산이죠, 무봉산은? Those receiving this award are Michelle Guo, Peter Gwazdowskis, Peter, Amy Hicks. I even get sad when I think about Peter not being in my classroom next year. And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but if they said, you really need to go to fourth grade and you really need to work with Peter next year, would you go? And I'd go in a heartbeat. Congratulations, Peter. Senior님들 유튜브 좀 다시 열어보실까요? 그래서 ADHD 송 이렇게 ADHD 한칸 띄고 ADHD 송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어려움에서 제가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불러볼 사람 그랬더니 용인문종유학교 3학년 애들입니다. 김다윤하고 김지현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딱 봐도 벌써 느낌이 오는 애들이에요. 네, 그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아이폰이신 분, 아이폰이신 분은 그냥 음성 변조기라고 해서 검색하시고요. 그 지금 요 구글 플레이에 가셔서 효과 적용 음성 변환기라는 음성 변조기 앱을 내려받으세요. 이제 이 학기 수업은 환상적인 소리 되실 거예요. 이게 음성 변조기를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수업하면 이게 음성 변조기를 쓰면 애들이 발달을 엄청 잘하는데 이게 15,000원이요. 근데 얘는 무료예요. 음성 변조기 앱이 무료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음성 변조기 어디서 사나요? 네? 아 이거 이건 저 아마존.com이라고 외부 사이트에서 수입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애들이 이거에 환장. 이거 해보고 싶어. 음성 변조기 여러 개 나오는데 파란색 아이폰이에요? 아 아이폰은 그냥 이 음성 변조기 수업에 활용하시면 애들 태도가 완전 달라져요. 네, 그거, 네, 그거
기가 막힌 기능이 있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5천 개를 올리는 거는 음성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 강의도 꼭지를 자르면 벌써 수십 꼭지거든요. 그거 잘라서 올려. 그러니까 한 하루에만 몇십 개씩 올리고. 자, 눌러주시고. 네, 2인 1조로 한 선생님께서는 그 ADHD 송 반주를 하실 거예요. 한 선생님은 여기다 녹음을 하셔요. 두 분이 같이. 두 분이 같이 하세요. 자, 한 분은 가사를 보여줘요. 가사, 노래와 가사를 보여주시고, 한 분은 음성 변조기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녹음까지 하셔야 그 다음 진도가 제가 영상을 뚝딱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두 분이서 한 분은 가사 소개 해주시고 반주 아까 그 노래 ADHD 좀 부르고요. 두 분이 같이 노래 불러. 노래 두 분이 같이 노래 불러서 녹음해. 자, 두 분은 한 분은 ADHD 송 ADHD 송 예, 그 저 노래. 저 노래 한 분은 노래를 가사를 보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한 분은 음성 변조기를 녹음하고 2인 1조로. 2인 1조로. 예. 한 분은 가사를 보여주고, 네, 한 분은 이제 녹음하죠. 그러니까 2학기에 가셔서 수업을 휴대폰 공기계라도 가지고 해서 애들한테 2인 1조로 이렇게 수업해라. 노래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달라져요, 애들 태도가.
네, 여기 보실까요? 예, 지금 선생님들 안드로이드 요, 영상으로 만드는 기능이 좀 탁월한 거고요. 아이폰, 제가 아이폰을 쓰진 않아서 아이폰에도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걸 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것들, 강의한 것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소리 파일을 올려놓으면 파일 첨부해놓으면 그게 재미가 없잖아. 그걸 내려받아야 되고. 근데 영상으로 만들면 스트리밍으로 그냥 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리센터, 그때 리센터에 가서 학부모 특별교육 한 거를 녹음하겠다. 녹음한 거를 바로 음성 변환기에서 불러와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 40번 어제 올린 건데 제가 강사 영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강사, 한번 강사는 길이 열리면 어떤 재료를 갖고 와도 다 강의할 수 있어요. 강의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더군다나 10여 년 이렇게 하셨으면 어떤 주제 갖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교사라는 직업은 어떨 때 가장 학생이 잘 돼? 가르칠 때 가장 잘 돼. 원래 교사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구나. 그러니까 강사를 하셔라. 별의별 됐죠? 고위험군 학생 돌봄 담임 명함은 필요하다. 이렇게 하루에 모든 몇 시간 몇 개씩 올립니다. 학부모 교회단 그 다 그렇죠? 이게 보코더라는 음성 거기 있어요. 보코더. 이러고 놀아요. 네. 이게 제가 이런 물건들을 왜 이렇게 가지고 다니냐. 요즘 애들이 디지털 세대가 돼서 진지한 걸 싫어해요. 진지충이라고 그래요. 애들이 바퀴벌레부터 싫어하는 게 진지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들이 학교 뭐, 선생님들이 큰 오해를 하고 계신데 애들이 무기력해서 자는 게 저 수업 내 스타일 아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수업 스타일에 대해서 몇 가지 힘을 드릴 텐데 애들이 와서 보니까 무기력해서 자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학교 와서 시간표 보고 잔다. 오늘 일상 친구시 낙점.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멀쩡하게 있다 그 시간에 장엄하게 쓰러진다. 그것이 진지층을 벗어나는 아주 쉬운 도구들이 이런 거. 이건 어디 가냐? 파티 전문점에 가서. 파티 전문점이 있을겠죠. 검색해 보시면 좀 파티 문화가 많아서 거기다 저 음성 변조기도 거기서 그냥 득템한 거야.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지. 그건 내가 애들 제가 자는 애들 깨울 때 수업 끝나서 가라앉을 때 그냥 손을 흔들지 않고 이렇게 귀에다 대. 이걸 틀어주면 애들이 눈 뜨기 전에 벌써 웃어. 아, 이 대단한 물건, 대단한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수업 하잖아요. 이런 수업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이게 어떤 표정일까요? 아이고 애쓴다. 이 머리는 허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참 애쓰네. 그래서 저를 치근하게 봐줘. 치근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싸울 수가 없지. 처음부터 관계를 보고. 그리고 애들 잠자는 조언도 마련해줘요. 슬리핑 존. 보통 교실은 앞문과 뒷문 사이에 이제 중간 벽이 있다. 그 앞에 슬리핑 존 언제든지 자도 왜냐 앞문 뒷문 교장 교감 선생님 지나가다가 여기 사각이니까 안 보이거든. 주무셔도 좋은데 선생님 체면도 좀 세워줘야 되죠. 그러면 자려면 오히려 잔다 안 잔다 안 자요. 인정받고
특징한 게 보통 서드 노트라는 게임의 별 셋이에요. 아, 그럼 저는 그, 아, 중장님 오셨어요? 간만에 많이 달리셨어요? 어제 좀 달렸어요? 주무세요.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말씀드렸죠? 골라서 잔다고? 그러니까 4시간에 애들이 안 잡는 거예요. 인정받기 없는 거 자기가. 네. 즐거우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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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2학기에 진지충 수업을 벗어나자. 그것이 오늘 강의. 오전에 이만큼 배웠으면 충분히 배우셨죠? 네. 네. 식사하러 가시죠. 네. 네. 네.